여러분 얄로 예 레알이다 예 PAC 강좌 89편입니다 예 이번에 할 강좌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롤의 스킨 추출하기입니다 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가 추출할 프로그램을 키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요 SIU 인데요. 예, 롤 스킨 인스톨러 얼티메이트라고 합니다. 예, 일단 예, 기본으로 처음 설치하시면요, 이런 검은 화면이 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스킨들을 찾아서 예, 직접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챔피언들 모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아모모 애니비아 뭐 이즈리얼 초가스 문도 이블린 갈리어 개 뭐 뭐시기 뭐 많이 있는데 여기 이 모델 부분에서는 말이죠 이 모델 부분에서는 모든 챔피언이 없어요 모든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예, 다른 챔피언들을 추출하고 싶다면 예, RAF 이거를 예, 이 폴더를 옆에 이거 그래 플러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좀만 기다리시면은 됩니다. 여기 밑에 바 보이시죠? 게이지 바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예, 기다리면은 됩니다. 일단 기다려 보죠. 기다. 오케이 100% 전부 로딩이 됐네요. 네 이렇게 로딩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데이터랑 레벨이라는 하위 폴더가 나타나죠. 여기서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다음 여기서 캐릭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모든 챔피언들의 스킨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야 뭐 부시도 있고 뭐 드래곤도 있고 바론도 있고 막 제드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야수도 있고 일단 다 있어 그냥 네 저는 에 저는 그러면은 에 일단은 누구를 추출해 볼까 네 그러면은 일단 신챔프 에코를 추출해 볼까요? 아니다 렉사이가 아닌데 킨드레드가 그건데 모르겠다 예, 에코 아니다 에코 말고 다른 거 추출해야겠다 예 가렌을 추출해 보시죠 가렌을 추출해야겠습니다 가렌을 이렇게 챔피언들의 이렇게 폴더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스킨즈라고 있죠 스킨즈에 이렇게 베이스 스킨 1 스킨 2 스킨 3 스킨 4 스킨 5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베이스가 일단 기본 스킨 클래식 네, 각자 스킨마다 다른 그게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아는 스킨이 뭐가 있지? 잠시만요 네, 그래 아지르의 경우 스킨이 하나 이거는 아지르의 스킨 1 스킨 01이라는 제목은 이거는 은하계 아지르의 스킨입니다 예. 이렇게 각자 뭐 스킨 번호 순서대로 이거 뭐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 스킨 10 예, 흉폭한 제도 가렌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스킨 이렇게 이거 DDS TXCM이죠. 이것도 해주시고요. 체크해 주신 다음에 Export Checked Files to Computer 이거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폴더 어느 폴더에 저장할지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롤 OBJ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롤 오비제이 이렇게 폴더 안에 저장하게 되면요 데이터라는 폴더가 생기거든요 데이터 폴더 안에 캐릭터즈 뭐 이런 거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롤 오비제이에 그러면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추출이 다 됐다면은 이렇게 석세스라고 뜨거든요 예이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자 롤 오비제이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출됐는지 한번 봐야죠 데이터에 들어가서 캐릭터즈 예 가렌 스킨즈 스킨십 이렇게 떴습니다 예 여러분들 추출은 이제 껌이에요
스킨 인스톨러 얼티메이트만 있으면은 여러분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아, 다만 롤 깔려 있어야 돼요. 필수예요. 롤이 깔려 있어야 이걸 추출할 수 있습니다. 롤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실행, 롤이 깔려 있지 않는데 이거를 실행 시켜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 알겠죠? 예, 아시겠으면은 이제 이 스킨 파일을 예, OBJ 파일로 바꿔야 되는데 최신 파일들은 말이죠. 최신 롤 스킨들 파일은요, 예, OBJ로 변환이 안 됩니다. 이게 코드가 막혀 있어가지고, 예, 따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은, 예, 아날리아줌. 프로그램 이름은, 프로그램 그거 변환시키는 거 알아서 찾으시고요. 여기까지 알려드리면은 제가 영상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예요. 네, 그러면 이제 DDS 파일. 이게 텍스처 파일이거든요. 이게 텍스처 파일인데, 이거는 포토샵에서 열은 다음에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포토샵에다가 플러그인 있죠. 포토샵에 DDS를 불러오게 해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 이거 DDS를 불러온 다음에 그 뭐냐, 그래,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켜고 포토샵을 킨 다음에 이렇게 DDS 파일을 주시면 이렇게 뭐 옵션 같은 거 나오는데 이런 건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흉악한 제도 가렌 스킨의 텍스처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변환시키려면은 이제 또 따로 저장 누르신 다음에 포맷을 PNG로 저장해 주시고, 예, 원하는 폴더에 저장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렇게 생겨났죠? 예,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텍스처 파일이 생성되었고요. 예, 나머지 모델 변환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알아서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예, PAC 강좌 90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얄루. 아 맞다, 잠깐만. 예,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이 영상도 좀 많이 봐주세요. 요새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 조회수가 많이 폭망이야. 사람들이 내 걸 안 봐. 예, 어쨌든 예, 징징거리는 건 그만하고 예, 어쨌든 많이 좀 봐주세요, 제발. 예, 사람들이 제발 보지를 않아요. 예, 내 건 그다지 관심도 없어. 예, 뭐 그냥 그 자기들 알고 싶은 것만 그냥 내가 가르치면 아, 잘 알고 잘 뵀다. 네, 이제 넌 이제 님 강좌 필요 없으면 그 그냥 쏙 빠져나간다니까. 예? 어쨌든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레알이다이였습니다. 여러분 얄로는 아니다. 얄로 안 할래. 여러분 빠이. 제발 좀 영상 좀 봐주세요, 여러분.